이번 시간에는 프로크리에이트의 마스크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를 쓴 부분은 안 보이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부분만 보이고 드로잉 툴에서 마스크 기능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은 보이지 않게 하고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 특정한 부분에만 채색이나 질감 표현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마스크 기능을 사용을 해요. 프로크리에이트의 마스크 기능에는 알파라, 레이어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마스크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게요. 알파락은 이렇게 레이어를 클릭하면 알파 채널 잠금이 있어요. 알파 채널 잠금을 누르면 알파락이 지금 걸린 거예요. 알파락이 걸리면 그려져 있는 부분에만 그림이 다시 덧칠이 되는 거예요. 튤립 꽃이 있는 부분에만 채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채색이 되죠. 꽃이 있는 부분에만 지금 채색이 되고 있어요. 꽃이 없는 부분에는 채색이 안 되고 꽃이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채색이 되죠. 위에 뭔가를 더 그리고 싶은데 덧칠을 해서 더 그려주고 싶은데 꽃 바깥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그리고 싶을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탭을 한 후에 왼쪽에 나오는 메뉴에서 알파 채널 잠금을 눌러서 알파락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지만 제스처로도 간단하게 알파락을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밀면 알파락이 활성화됐어요. 알파락이 활성화가 되면 배경이 투명 처리된 것처럼 레이어가 보이거든요. 배경이 투명 처리가 된 걸로 알파락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도형을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이 도형에다가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도형에 뭔가 더 색칠을 하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알파 채널 잠금을 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위에 알파 채널 잠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이 방법은 하나의 레이어의 색상이 다 칠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하늘색은 그대로 두고 노란색만 바꾸고 싶을 때 색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해요.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고 그거를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레이어에 채색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채색을 하고 있어요. 채색을 한 후에 보니까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색상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죠. 노란색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할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알파 채널 잠금보다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이 수정을 하기에 더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색상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꿔볼 때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 원의 색상을 변경을 하고 싶을 때 레이어를 위에 새로 만들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색을 끌어다가 넣으면 어떤 색깔이 어울릴지 체크 표시를 끄고 키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간편하게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 이렇게 굉장히 간편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완전하게 나는 이 색깔로 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만든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면 되거든요. 이제 마스크 기능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스크 기능은 이 레이어에 마스크 기능을 적용을 하고 싶으면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하고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마스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됐어요.
지금 검정색으로 칠하고 있거든요.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은 마스크가 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안 보이죠. 검정색을 칠한 부분은 안 보이게 되죠. 동그라미가 마음에 안 들고 별 모양으로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모양이 좀 이상해서 수정해야겠다 그럴 때는 흰색으로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더 칠해주면 흰색을 이렇게 칠해주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려졌던 부분이 보이죠. 흰색을 칠한 부분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태를 수정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왜 간편하냐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고쳤는데 다시 동그라미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를 그냥 꺼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죠. 형태를 수정할 때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컵케이크 모양을 수정한다고 하면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컵케이크 모양을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컵케이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하고 마스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 레이어에 이제 마스크가 걸렸죠. 거기다가 이제 마스크를 씌우려면 검정색으로 해야 되죠. 검정색으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를 조금 더 좁게 수정을 했어요. 이거를 물론 지우개로 할 수도 있지만 지우개하고 다른 게 지우개로 지웠다가 다른 부분을 더 막 그렸어요. 다른 부분을 막 그리다가 이거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되돌리기 기능을 하면 이 부분까지 같이 되돌리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냥 레이어 마스크를 이렇게 꺼주면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거든요. 굉장히 편리하죠. 이 모양을 수정할 때. 이렇게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의 마스크 기능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